아 근데 형 BTS 7명이 아니에요. 여덟 번째는 뭐 바로 아미가 있기 때문에. BTS BTS 안녕하세요. Just Reaction입니다. 네, 오늘 리액션 할 곡은 뭔가요? 네. 바로 BTS의 컴백 트레일러 슈가의 섀도우입니다. 와. 우와. 어이, 텐션. 아, 지금 오늘은 좀 이제 에디터가 진지하게 들으라고 아. 저희에게 도움이 될 노래라고 아, 들었거든요. 진지하게 들어야 돼서. 네. 그래서 그 BTS는 컴백을 앞두고 항상 솔로 음악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전에 RMC의 페르소나 리액션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슈가 씨는 래퍼니까 힙합 음악이겠죠? 그렇겠지 아마? 네. 네, 솔로로 나오는 슈가님의 또 음악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네. 자, 바로 갑시다. 슈가, 섀도우, 렛츠 고! 마치 영화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오. 와, 저 효과 진짜 멋있네요. 그러게. 지 말씀하신 거 다 이루지 않았나? 그치? 그렇죠. 아직도 부족한 건가? 아, 과거에 원했던 거 얘기한 건가? 그죠? 잠시만요. 저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방금 아무도 말을 안 해줬지 여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. 근데 형 말대로 락스타 뭐 이런 네, 뭐 많은 걸 잃었잖아요.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근데 얼마나 외로운지 여기서 저는 이게 솔직히 아, 하루라도 진짜 이런 탑스타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? 얼마나 또 이게 공허하고 또 외로울지. 그치. 우리가 그때 트래비스 스캇 음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좀 탑스타의 그런 비하인드를 알 수가 없잖아. 그쵸. 이 슈가 씨는 예전에 솔로로 노래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했던 거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가사가 되게 좀 우울한 가사였거든? 옛날에 믹스테이프 때는 좀 다크한 거 많이 했다고 들었어. 그래서 되게 우울한 가사였었어가지고 원래 BTS 같은 경우엔 보통 막 멋있는 음악 많이 하잖아. 맞아. 근데 본인은 원래 이런 음악을 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. 솔직한, 자기의 솔직한 말을 하는 것 같아. 그치. 진짜. 그리고 영상적인 거는 되게 뒤에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한 것 같은 그런 검은 옷을 입은 분들이 그래서 섀도우구나. 그런 분들이 나오는 그런 거는 아까 처음에 이게 막 치직거리면서 되게 뭔가 그 크레용으로 칠하는 것 같은 좀 바뀌었다 밝게 나왔잖아요. 그런 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일단은 좀 더 들어봅시다. 아 BTS의 컴백이 기대가 됩니다. 엄청 팬. 아, 근데 레드윗 진짜 잘하시더라고. 아 슈퍼스타가 된 자신의 모습인가 보다. 그치? 아 기타 리프가 기타 소리 소름 나. 확 빠지면서 아 그냥 뭔가 좀 잔잔하게 하면서 소름이다. 와 그래서 좀 락스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기타로 인스트 만든 게 되게 멋있었어. 그리고 우리가 켄드릭 라마 좋아하잖아. 네. 근데 좀 뭔가 켄드릭 라마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? 아 막 이게 막 그 험블에서 어 이거
그리고 저는 이게 그림 같은 거 나왔잖아요. 잠깐 막 글씨랑도 나오고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그 바스키아라는 아티스트의 뭔가 그런 작품이 생각나는. 그리고 아 근데 뭔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번역해야 되고 형이 하니까 좀 말을 조금 아끼려고 하는데 뭔가 메시지가 진짜 많이 담긴 것 같아요. 되게 외롭고 힘들고 이런 거를 보니까 근데 가사를 되게 잘 쓰더라고. RM, 뭐 슈가, 제이홉 막 이런 좀 랩 파트 담당하는 그 멤버들이 있잖아. 보통 가사가 되게 뭔가 바로 이해하기 힘든 뭔가 그런 거 있잖아. 중의적인 표현도 많이 들어가고 함축적인 어 그렇게 되게 멋있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. 정말 솔직하게 뭐 아이돌 음악을 많이 듣진 않지만 나는 BTS 거는 진짜 나올 때마다 다 챙겨들어.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채널을 하면서 듣게 된 것도 있어 사실. 그렇죠. 어 제가 또 이래 보여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. 네 그렇죠. 엉클이죠. 네 그 BTS 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이제 삼촌 팬으로서 민윤기 사랑해. BTS 사랑해. 아 근데 진짜 저 주변에 어른들도 BTS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. 맞아. 근데 요즘에는 되게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 이제 조금 지긋하신 분들도 되게 편하게 막 아미로서 맞아요.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. 나 요번에 맞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것도 봤어. 뭐요? 2020년대는 그 날에 뉴욕이었나? 어? 거기서 포스트 말론이랑 같이 새해 종소리 포스트 말론과 BTS. 하, 나 그거 보고 진짜 와 진짜 국기사냥. 저는 아 멋있더라고. 유엔 그런 것도 연설하고 막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들어봅시다. 네. 아빠니도 엄마. I wanna be rich. I wanna be the king. I wanna go with you. I wanna be. I wanna be left. I wanna be the target. 이런 거 약간 뭔가 바스키아. I wanna be rich. I wanna be the king. I wanna be me. I wanna be the king. 나는 너고 너는 나야. 나는 너. 근데 이런 진짜 와, 이렇게 많은 파파라치에서 얼마나 부담. 오. 말 말하다가. 형. 뭐해? 좋은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형 어땠어요? 는 일단 우리는 좀 진심으로 또 BTS의 팬이기도 하고 네. 또 슈가 씨의 또 솔로곡도 몇 곡 들어봤었는데 네. 역시 뭐 랩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고 이번엔 좀 트랙적인 거보다 좀 가사에 집중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좀 가사를 진짜 잘 쓴다고 느꼈어. 톱스타들이 뭐 항상 느끼는 공허함이라든지 뭐 우울함 이런 게 클 수 있을 텐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넌 저는 이 비디오를 딱 보고 떠오르는 그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일단 슈가 씨의 랩이 인상적이었고요. 영상 효과도 멋있었고 가사 안에도 이제 담겨 있는 뜻이 많은 것 같아서 뮤직비디오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좋은 해석들이 많을 테니까 촬영 마무리하고 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BTS의 컴백 기대하겠습니다. 민윤기 BTS RM 다 사랑해 제이오 다 사랑해 진 다 좋아. 저희 삼촌 팬입니다. 저희 멤버 다 이름 알고요. 아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. BTS 멤버를 한번 빠르게 외워주세요. 진 네 지민 네 정국 네 RM 네 슈가 제이홉 오 어 한 명 또 있는데? 잠시만 아 검색하지마 검색하지마 2시간 뒤 뷔 오 아 그냥 7명 맞습니까? 확실해요? 7명이지 확실해요? 누가 뭘 담당하는지 아 근데 형 BTS는 7명이 아니에요. 아 또 와 8번째는 뭐 바로 아미가 있기 때문에 BTS BTS 저 노래는 아무튼 좋았고요.
제 마음을 너무 많이 표현해가지고 쉽지가 않네. 아. 차 떨어졌다. 그러게. 오, 추워. 계속 춘다.